자, 와 노래 존나 신박하다. 오 개짠다. 존나 그 고급스럽네. 유하. 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미칼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타임어택으로 일단 신맵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먼저 스피드부터 세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일단 트랙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트랙 어비스 스카이라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 4개고요 지금 딱 처음으로 달리는 겁니다. 와 근데 잠깐만, 첫 번부터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죠? 지름길 아니야 이거? 어 뭐야? 와 잠시만 점프 드릴게. 잠깐만 여기 맞지? 이렇게. 와 잠깐만 미쳤다. 야 잠깐만 길 어디야 이거? 야 잠시만. 야 길 어디야? 오케이 오케이. 와 길 존나 헷갈려. 이리로 가고 이때 맞죠? 와 야 여기 와 드리프트 또 해야돼? 개 미쳤다며. 와 잠시만 길을 못 찾겠어요. 일단 진짜 첫판으로 달리고 있거든요. 잠깐만 저기도 지름길이 있는데? 뭐야 여기는 또? 아 아닌가? 일단 가봅시다 앞으로. 와 개 미쳤다. 일찍 딱 타고 저거. 와 개 미쳤다. 와! 이거 떨어질 때 드리프트 해야 되네. 와 이게 한 바퀴야? 미쳤다. 와 여기 지름길.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. 와 여기 와 공방에서는 거의 올리타 당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올리타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2분이 넘어요. 와 1분이 늦더라고요. 과진수가 있는데 와 야 드리프트 늦었어. 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골이 나는 거네. 와 2분 10초대에 걸렸어요 이거. 지금 1등이 1분 22초인데 미쳤는데요 그냥. 자 일단 어비스 스카이 라인이었고요. 두 번째 어비스 숨겨진 바닥으로 한번 달려볼게요. 개 미쳤다 진짜. 와, 너무 어려운데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인데 길을 일단 시작부터 헤매고 있습니다. 죽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. 와 미니맵 내비게이션 봐도 이건 어려운데. 2턴 맞지? 저 오른쪽 2턴 오른쪽. 오야 포스. 오와 미쳤다 정말. 너무 헷갈려 길이. 이거 어디야? 야 이거 지름길이야 설마 이거? 오 지름길. 와 뭔데 요거 둥글. 야! 야! 와 이 바다로 내려가면 그냥 노답이네. 뭐야 와 여기서도 감속돼?
뭐야. 차가 강제로 땡겨. 와, 이거 뭔데, 이거. 야, 잠깐. 어디야? 와, 미쳤다. 야, 이거 역대급인데. 이게 한 바퀴라고? 어, 잠깐만. 어, 길 때릴까요? 어, 미친. 와, 이거 처음 하면, 처음 하는 게 이게 미쳤다. 어렵네요. 아, 이거 잠깐만, 여기 잠시만요 여러분, 여기 지우개 타시나요? 어? 점프가 살짝 그거 타죠 지우개? 아, 살짝 여기 점프돼 있네. 여기네, 맞지? 여기 살짝 올라가 있네, 지금, 길이. 와, 미쳤. 와! 야! 개 미쳤다, 이거 맵. 여기로 이렇게 인코스 파는 거죠, 맞죠? 와! 야, 잠깐만, 이것도 지름길 노답이다, 이것도 바로. 여기가 또 문제야. 잘못하면 떨어지더라고, 아까. 와, 여기도 지름길. 이거 그냥, 뭐한번 써야 되네, 그냥. 야! 이 지름길 타도 문제야. 와, 미쳤다. 이거 해가 뜨네. 그냥 1등 치고 가면 따라가 좀 힘들겠네. 와, 야, 강제로식을 땡기. 아니 무슨 맵 한판 달리는데 4분 걸리냐. 아, 물론 지민기 때문에 그렇지만. 아, 일단 꼬리는 안 하겠습니다. 쪽팔린다. 자, 일단 그렇구요. 자, 그리고 어비스 바다 소용돌이.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게 난이도 4개짜리였고 3개짜리 그나마 좀 쉬운 거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건 확실히 좀 쉽다. 왼쪽 오른쪽 2탄. 이거 뭐야. 아, 이 지민길 있다. 이게 지금 맞지? 그리고 어, 뭐야? 아, 씨, 길 아니었어 이거? 빠지네. 그나마 이게 쉽다. 오, 뭐야? 야, 이것도 설마 지름길이야? 와, 이거 뭐야, 왜 이래. 오케이, 위로 지름길. 오케이. 아, 여기 아이템 밀라야 된다. 와, 더럽다. 와, 이게 안 바뀌네. 아, 이 맵은 좀 할만하다, 근데. 여기 지름길. 지름길. 아니 여기서 왜 부서전이 있어. 이거 빠지면 안 돼.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흥미바퀴. 아, X를 하세요. 와, 내 흥미바퀴다 지금.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이것도 2분 10초가 걸렸습니다. 와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난이도 4개, 3개. 일단은 어비스 스카이라인,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, 어비스 바다 소용돌이를 달려봤는데 그나마 쉬운 게 바다 소용돌이 같아요. 이거 한번 기록 찌려보겠습니다. 이제 택빌드로.
느린데. 판사 좀 되게 찍지.